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교계 인사들을 만나 남은 실종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4명은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와 황용대 회장과 김영주 총무, 손달의 화해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실종자들도 국민이라며 9명의 실종자를 찾아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독교계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용대 회장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실종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참사의 당사자가 되겠다며 세월호 인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가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